2부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자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거 더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두 번, 처음하고 두 번째 문장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하는 거 하나하고 또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 두 개만 한번 나눌 거. 그 다음에 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해서 진짜 사랑을 참고 기다리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을 참고 기다려야 되나요? 그럼 참고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참고 어떻게 기다리고 열불 나지 않나? 특히 항상 빨리빨리 하는 문화에서는 열불 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 사랑은 참고 기다린다고 이게 여기에 이제 이게 91항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참고 기다린다는 참고 기다린다는 이 히란 말은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냐면은 히란 말로 좀 말씀드린 이유는 마크로티메이라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하고 번역할 수 있는데. 요즘 같지 않게 모든 견디면 다 죽어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도 견디기 힘들어 죽었는데 또 처음에는 나랑 달라서 좋아해서 짱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 또 똑같아가지고 또 지겹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구약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 말을 히란 말로 번역하면서 셉투어젠다라고 하는 건데 70명이 히브리 말을 히란 말로 번역해서 왜냐하면 히랍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번역 나온 것처럼 그렇게 초기 교회에 했는데 셉투어젠다라고 하는 이 번역서에는 뭐라고 하나 탈출기 36장 6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느님께서 분노에 더디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분노에 더디다는 이 말이 참고 기다리는 의미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러니까 저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때렸는데 참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언어폭력, 여러 성폭력 또는 여러 가지 그 집단폭력 여러 가지 폭력이 그거 참으라고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가 가정하는 누가 누구를 때렸다. 그걸 참는 거 아니에요. 참아서 병든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제가 이건 뭐, 그전에도 한 말이니까, 어떤 그 엄마가, 할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한 거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한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가 거두 절미하고, 그것이 왜 그랬냐면은 어렸을 때에 아빠가 나를 성폭행한 걸 그냥 참았거든. 그 참은 게 딸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참는 문제가 아니고 치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성찰과 식별을 항상 하자는 거예요. 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아빠가 나를 성폭행했던 그거를 나 혼자 참으면 되겠지. 이게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참는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그러한 병을 치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치료가 중요한 참는 게 중요한 안 참으니까 원자처럼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치료의 문제고 치유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따라서 이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충동적 자세하게 이제 그렇게 볼 때에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어서 유튜브에 들은 얘기예요. 서로 둘이 사귀는데 오늘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오빠가 누구야 미안해. 오늘 바쁜 일이 생겼는데 이따가 전화할게. 이따가. 딱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때부터 여성들은 뭐라고 생각해? 남성들은 그렇게 보냈는데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때가 30분 후인가? 이따라는 게 1시간 후인가?
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소설가가 탄생하는 거지. 장애한 줄 하지 않으니까 친구한테 뭐래. 야, 오빠 이런 문자 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딱 보는 거. 그분은 굉장히 그런 게 밝은 분이야, 경험이. 그 나름대로. 에이, 이거 선 보는 거네. 그러면 이걸 받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난 얘기. 선 보는 거야. 지난번에도 선 봤어. 그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문자로. 나 같으면 당장 전화할 것 같은데 문자로. 이따가 언제야? 답이 없어, 계속. 전화해도 문 안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헤어져. 헤어져. 근데 어떡하나 거두절미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시간 후에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장염에 걸려가지고 그때 수액을 맞고, 헤어져 그때가 수액을 맞고 있었대래, 그때가. 막 장염. 그럼 보통은, 아, 그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 할 수 있지만 또 초기라 또 여러 다르잖아요, 그만큼. 생각이 많아가지고 또 나 걱정할까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고 기다린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도 굉장히 할 말 많은걸 여기서 그런 것들. 그런 점에서도 이게 이제 참고 기다리는 이 케이스는 욱형이라고 하더라고. 욱형. 딱 보고 욱 하는 거야. 30분이면 언제야? 뭐 이런. 그래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사람의 품성을 보여주는 게 참고 기다리는 거야.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사람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참고 기다린다는 거. 이 품성은 바로 누구의 품성이냐? 하느님의 품성이라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거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서 요즘에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서는 강아지가 막 짖는 거 나오더라고. 강아지 막 짖는 소리. 정말로 이 그만큼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경험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사랑은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름이 자비를 얘기해요. 자비. Have mercy on us로. Have mercy. 이건 하느님의, 다시 말은 하느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발견되는 게 이 품성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부부라든가 또 서로 남친, 여친, 가정생활에서도 당신을 닮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는 분노의 덫이시다. 저도 사람인데 왜 분노가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죠? 저도 많이 견디려고 했어요. 근데 견디려고 했었는데 얼굴은 표정이 나는 거 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인내. 무조건 인내 아니에요. 하느님의 인내. 이것이 하느님의 진정한 권능의 표징이다. 표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여러분들은 가정도 그렇고 두 분의 관계를 전쟁터를 원하세요? 아니면 평화를 원하세요? 전쟁을 원하세요? 평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톨스토이는 대단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지금 많은 사람을 계몽적으로 쓸까를 쓴,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소설은요, 대단히 쉬워요. 문제는 뭐냐? 양이 너무 두꺼워. 근데 내용은 별거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쓴 거야. 특히 전쟁과, 언제 말씀드린 전쟁과 평화는요,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서 적어놓고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 그 톨스토이는 또 핸드캡이 있었는지 자기 잘생겼는데 자기 못생겼다 생각해가지고 미인들과 미남은 그 소설에서 다 죽여. 다 죽여. 뭐 미인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었다. 안나가 있었다. 안나는 급사했다. 이렇게 쓴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쓰는 거야. 전쟁과 평화. 전쟁은 구약이고 평화는 신약이에요. 이거를 톨스토이는 쓴 거예요.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92항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긴데 이상적인 관계, 그래서 두 부부 간에 또 남친 여친 간에 또 그냥 짝들 간에 이상적인 관계나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이제 어려움을 주죠. 특히 우리 성당 다니는 분들은요, 초자가 강해가지고, 초월적, 초월성이 강해가지고, 많이 참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참으면, 아까 그 얘기했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빠한테 그 부분도 참은 거야, 아니야. 나 혼자 참,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이거나 완벽한 사람을 기대할 때, 자기 자신을 늘 중심에 놓고 있어요. 그런 난도질하는, 남들을 비판하기 시작. 이게 바리사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이 자기 방식대로 되기를 기대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가 전쟁이에요, 전쟁.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이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톨스토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톨스토이 소설 중에서 안나 까레니나, 너무너무 부부간의 사랑,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랑은 뭐. 안나 까레니나만 얘기해도 제가 한 5시간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재작년에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특강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 불륜 소설 같지만, 불륜 소설이라는 걸 드러내고 이 톨스토이가 아주 이상적인 부부를 그려놓은 것이 안나 까레니나예요. 이상적인 부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모든 것에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을 이상적인 관계나 완벽한,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내심을 키우지 않으면요, 그런 식의 참는 것 말고 그런 인내심을 키우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반응하게 돼요. 화를 내게 돼 있어. 그리고 늘 변명하게 돼 있어.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같이 살 수 없어요. 힘들어. 더불어 산다는 건 정말 어려워. 나와 다른 존재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생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같은데 그걸 포기하게 돼. 아이, 그만두자, 여기서. 그리고 충동, 억제를 하지 못하는, 이 표현은 그래. 반사회적 사람이 될 것이다. 반사회적 사람. 이게 이제 어떤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지금 그렇게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사랑을 자세히 얘기하고,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여건이 그동안 없었어요. 뭐, 배운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배운 적은 분명히 저도 있어요. 이런 식의 체계적인 거는 배운 적이 없지만, 저는 부모 통해서 배웠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동안 뭐 다 못 들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열매들을 갖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 정말 가정과 남녀 관계가 전쟁터가 되질 않기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내버리십시오. 따라서 사랑이라는 거, 이 사랑에는요, 언제나 깊은 연민의 부분들, 연민의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많이들 그런 부모로부터의 그걸 배웠지만 표현하는 것을 더 하면은 훨씬 더 부모가 당연히 연민을 통해서 우리를 희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고스란히 받아들여. 지금은 자녀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간 그런 말 있잖아요. 시집 가봐야 알아. 자식 낳아봐라. 자, 그런 말도 안 하면 좋을 텐데. 예. 자식 낳아. 이런 것들이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을 자세하게 경험했다니까. 다만 요즘에는 그 표현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세대를 구별을 해보면 지금 90세, 80세, 70세까지는 행동하는 사랑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행동하는 사랑. 여기도 말이죠. 이분들이 가정을 꾸리려고 아까 얘기했죠. 아담, 땅을 읽으려고 독일에 갔었죠. 뭐 중동에 갔었죠. 베트남에 갔었죠. 뭐 땅을 읽는 곳은 어디든지 간 분들이 우리 성당에
첫 번째 세대들이야. 90세, 80세, 거의 다 그렇게 갔다 오셨어요. 땅을 내고, 아담이 아담.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고, 이분들은 공부를 못 하셨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셨어. 왜? 그때 뭐 일제강점기 때 공부가 됩니까? 못 하죠. 근데 그 다음 세대, 저 같은 세대. 뭐, 50대, 60대. 70대 초반도 괜찮아요. 50대, 60대. 공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부모로부터 너 공부하라 소리 들어봤어? 하고 싶은 공부 다 했지? 점수 따라간 것이 그것이죠. 점수 따라간 게 하고 싶은 공부 한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요, 부모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배워서 하고 싶은 공부 다 한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60대, 70대 이분들, 이제 대학도 이제 은퇴할 정도, 이분들은 자리도 많았어. 우리 70, 90대, 80대는 자리가 너무 많았고, 하고 싶으면 다 했으니까, 일을. 자리가 많았으니까. 근데, 우리 때도 그래도, 뭐, 하도 자리가 그래도 좀 있었어요. 공부한 자리. 우리 부모들은 공부한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였고요. 우리 세대, 뭐 50대, 60대, 뭐 70대 초반까지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공부한 자리가 그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40대 초반이라고 합시다. 40대 초반, 40대, 30, 20대는 공부도 하고 싶은 거 못했다니까. 왜? 부모가 내봤는데 그거 안 된다, 딴 거 해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하고 싶은 공부를 그러니까 부모가 해주고 다 했잖아.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게 나는.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40대는 자리가 없어. 꽉 차가지고 안 나가. 그리고 저도 은퇴를 빨리 해야 돼요. 우리 후배 신부님들이 지금 내 밑으로 한 300명 되는데 제가 얼른 은퇴를 해야 그 자리를. 지금 이게 젊은데. 그래도 이제 은퇴하려고는 나이가 되면 하겠지. 괜히 그런 얘기 할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러나 지금도 우리 그 후배 신부님들 지금 30대 초반 신부님들은 또 은퇴를 또 못할 수도 있어. 왜요? 성소자가 없거든. 이 호주나 이런 것처럼 두 개, 세 개 맡을 수도 있어.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란은 뭐 내 고백을 하면 좋지만 부모 세대랑 우리랑 자녀 세대랑 똑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대가 다른데. 그런 점에서 이 사랑에는 언제나 깊은 연민의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은 뭐냐. 이런 깊은 연민의 측면으로 사랑은 다른 사람이 다른 이가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라고 했죠? 안 그래요. 다른 민족 다 받아들였어요. 보편적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고 간단하게 이제 사랑은 친절합니다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두 번째로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는 이제 93항에 나오는 거고 히란말로는 사랑은 친절하다는 게 뭐냐면 크레슈티에타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나온 건데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친절하다는 말.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떤 친절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 친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여러분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네, 분명히 있어요. 태생적으로 친절한 분이 있어요. 그럼 친절이 어떤 뜻일까? 친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착한 사람을 얘기해요. 착한 사람. 그럼 착한 사람이 뭐야? 선한 사람이야. 그럼 선한 사람이 뭐야?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이유를 대라고 하세요. 그죠? 나 당신을 사랑해. 뭐 때문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주로 다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제가 경험을 해보면 둘이 결혼해야 되는데 신랑은 신부를 함께 받아들여서 결혼을 할 텐데 결혼을 왜 해요? 하고 물어봐. 말을 안 해. 묵비권이야.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 뭐라는, 꼭 그걸 말로 해야 돼요? 행동하는 사랑이야, 이 사람. 근데 여성들은, 아, 사랑하니까 하죠. 표현을 잘해.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분야에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리슨적인 것이 많아요, 리슨. 머리가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 머리를, 남자들이 되게, 비즈니스하고 땅을 읽으려면 다 머리를 써야 돼. 오, 별을 할 때는 언제 해야 되고, 언제, 굉장히 많아야 돼. 근데 여성분들은 일단 가지고 오면은 확보됐잖아. 동물을 뭐, 뭐예요. 사냥 표적이 여기 와 있잖아. 내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서 이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냥 하는 거야. 남성들은 시간이 지금 급해. 왜 남자들이 말이 없는지 아세요? 잠자다가, 잠자다가 하와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남자들의 이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서도 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미워합니다. 같은 감정이란 말이야. 이 감정에서 이 사랑하고 이해한,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것이 리슨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개 여성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개 여성들은 리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 그냥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미워하는 것도 그냥 미워. 근데 남자들은 왜 미운지 알고 싶은 거야, 그냥. 알아가지고 어떡하려고. 알면 더 다쳐. 이게 조선 500년을 이걸로 싸웠다고 볼 수 있는, 이걸로 그 디베이트 한 것이 이기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사랑 얘기하는 것지만 이기 이론, 이원론이라고. 이루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줄이론이냐, 주기론이냐의 차이인데, 줄이론은 뭐냐면, 전부 리스너블로 가자는 거예요.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조선에서는 형식화 됐기 때문에, 우리 경술국제당은 일본한테 망한 거예요. 형식국제, 형식적인. 근데 주기론은 이제, 그러니까 주기론에서는 이제 퇴계 중심으로 나가고, 주리론이, 그 다음에 이 주기론 같은 경우는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후에 이제 율곡이 이제 주기론적인 측면에서 그 나가는, 이거 이제 사단 칠정이 있는데, 사단은 인의예지, 주리론적인, 그러니까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원리가 마음을 연결된다고 맞는 거예요. 인의예지에서 나오는 게 마음, 측은조심, 수호지심 그런 게 아니에요. 측은한 마음도 인의예지 나온 거다 하나 나오는 거고, 칠정은 뭐냐, 희노애락 애호욕, 이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도 역시 나오는 것이 그 밑에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그 깊이에는 또 사랑의 애정이라고 하는 주리론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태백산맥에서 이파 저파, 우리 뭐 성당에서는 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예를 든 아니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성당에서는 뭐 대부파, 뭐 대모파 그럴 수 있겠나? 뭐 이 파가 사람을 죽이지. 다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A파가 있고 B파가 있으면요. A파는 B파 때문에 살아남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신앙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서로 받아들이자는 얘기. 친절하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미워해? 그냥 그러면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내가. 또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은 이렇게 해서 난 싫어.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이자는 거야. 왜? 그렇게 그 디베이트가 500년은 이게 이제 이기 이원론이라는 것이요. 중국에도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한국만 있는 거야, 이게. 지금도 보세요. 북한하고 남한 한국만 나눠져 있잖아. 이게 똑같은 이기 이원론이야. 우리 가족끼리 서로 아프잖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친절하잖아요. 가족 안에는 친절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왜? 100번 하다가도 한번 친절 안 하면 친절 안 한 거니까.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이 친절합니다 하는 이 가치는, 이 동사는요. 참고 기다린다. 처음에 얘기했던 참고 기다린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 수동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 진리에서도 수동의 영성이 있고 능동의 영성이 있는데 최고의 영성은 수동의 영성이에요. 능동의 영성은요, 그 전 단계야. 날 잡아 잡수. 이게 수동의 영성이야. 그럴 순 없지. 남편이 부인을 날 잡아 잡수 하는 분이 있겠어요. 근데 근본적인 거기에 있다는 거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도 이제 이해할 거예요. 막 1000번, 뭐 500번, 100번 싸우다가도 말하죠. 이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한 5번 싸우는데 이혼해. 이거는 횟수와 관계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1000번 싸우는 이혼 안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무리를 하고 또 싸우거든. 근데 5번 싸우는 이혼한 사람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또 엎쳐고 참고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활동,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활발하고 창의적이고 상호작용이 정말 드러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은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동의 의미지만 수동은 능동화를 많이 만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친절합니다 하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합니다로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래서 이 사랑은요, 사람 칠정하면 뭐, 희노애락, 내 애자에 사랑도 있지만, 이 사랑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줄이기도 하고, 주기도 그래요. 사랑은 이면서도 기야. 뭐, 이다, 기다, 딱 잘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은 아니다. 감정이긴 한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사랑하다는 그 동사에 담겨 있는 뜻이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니까 선행을 앞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행하면 사랑한다는 걸 알아들어야 돼. 요즘 같으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I love you, I love you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자꾸 표현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서로 이것들에서 교차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행한다는 뜻, 이걸로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남편들은요, 이거보다는 아까 그랬죠. 꼭 말로 해야 돼요.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알아들여야 돼요, 여성들은. 그리고 몇 번 사랑한다 말을 해주면 감사하고 고맙죠. 그리고 이냐시 요롤라의 그 예수를 창설한 이냐시 요롤라는 어떻게 말하냐. 이거 다 남자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내가 볼 때 여성들이 얘기했으면 다르게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마스터 에카르트라든가 여성 영성과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냐시오 로일라 이냐시오도 남자고 예수회를 만들어 예수회가 대단하니까 예수회는 남자 수도원이잖아요. 만들었는데 이냐시오 뭐라고 했냐.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랴. 아니 경상도야. 그러니까 경상도는 말보다 행동이거든. 저기 전라도가 아니라 전라도는 말이거든. 이때 말로 사랑해야 되거든. 이게 다 달라. 부산 범어사가 있어요. 그죠? 범어사. 예? 에스텔 씨, 범어사가 있잖아. 범어사 가보셨어? 거기에 옛날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지금 있나 몰라. 이거 유튜브에 나오면 될라나 모르겠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버버로 써있는데, 맨날 볼 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다 알고 있다. 씨부리지 마라. 근데 전라도는 또 달라요. 그 얘기도 한참 걸리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이런 방식의 사랑, 친절하다고 하는 거, 이 무엇이냐? 모든 풍성한 결실을 보여줄 수 있고 내어주는 행복, 그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지 말아요. 보상을 바라지 말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보상을 바래요. 이렇게 하면 신부님 강론 너무 좋아요. 듣고 싶지. 아유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되겠어? 그래도 강론 별론이 어렵기만 합니다 하는 그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 그분한테 어려웠구나. 단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래. 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참 다른 게 어려웠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런 점에서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지. 순수하게 내주고 봉사하는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고귀하고 위대한 경험을 하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불가능하지 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라도 있자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 5분이 좀 지났는데, 이 정도로 마치고, 그러면 30분 후에 여러분들, 오늘 또 초대된 우리 부부, 오늘 얘기를 한 20분 정도 듣고, 또 여러분들 또 대화 나눠 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